안녕하세요. 클린어벤져스입니다. 오늘은 적당히 어수선한 집을 청소할 겁니다. 다행히 화장실은 쓰레기가 넘치지 않네요. 매트리스 근처에는 자잘한 비닐들과 일회용 컵이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즐겨봤던 만화책도 보이네요. 어? 여기에 만화책이? 만화방이네? 주방이 아니라 만화책장이었군요. 안녕, 난 도레이몽이야. 돼지 저금통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큰 방은 아니지만 오늘 깨끗이 청소를 진행하고 더 여유로운 공간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며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그냥 지나쳐선 안 됩니다. 거 인사들 좀 하세요. 하이, I am Mr. Thorn. 버리지 않는 옷과 이불은 따로 모으고, 그리고 바닥의 비닐과 일회용 컵 등의 쓰레기들을 치웁니다. 화장실도 청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쓰레기들을 먼저 치웁니다. 먼저 벽에 약품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늘 그렇듯 화장실은 곰팡이, 물때 냄새가 심합니다. 약품을 먼저 사용해서 충분히 녹여줘야 합니다. 방 안에 작은 쓰레기들을 모으고 나니 꽉 찬 쓰레기 봉투가 벌써 몇 개 나왔습니다. 매트리스까지 내어놓고 나니 방이 한결 넓어졌습니다. 약품을 바르고 충분히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구석구석 세척을 할 시간입니다. 수전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수전 틈새에는 물때가 잘 생기니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속이 다 후련해지네요. 여기저기 물때가 많았던 세면대지만, 와, 이렇게 깨끗해졌다니. 화장실 벽면에 알 수 없는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일단 다목적 세정제로 오염물을 녹이고 수세미로 박박 긁어줍니다. 변기도 세정제를 뿌려주고 닦아줍니다.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흘러내려가네요. 이제 화장실 전체를 닦아내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 On my way to you. 마법의 약을 준비하고 인덕션은 음식을 조리했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기름때 제거제로 완전히 조졌. 검은 점은 음식물 찌꺼기가 아닙니다.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다목적 세정제를 쏩니다. 싱크대에 붙어있던 곰팡이와 찌든 때가 깨끗이 떨어졌네요.
인덕션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이제 싱크대를 깨끗이 닦겠습니다. 쓰레기부터 먼저 버리고 물때 및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려면 세정제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금세 깨끗해졌네요. 컴퓨터 없는 컴퓨터 책상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세정제를 이용해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등등 하나하나 깨끗이 닦습니다. 바닥도 세정제를 뿌려서 깨끗이 닦아냅니다. 반짝반짝. 현관까지 모두 닦아내면 오늘 청소는 모두 끝납니다. 청소 끝! 방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잡다한 것이 많아 좁아 보였던 집은 햇빛이 밝게 들어오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상 클린 어벤져스였습니다.